자, 그럼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적정주가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자, 그럼 이 파워로직스를 하고 파워로직스에 대한 실적을 찾아보면 자, 물론 재무제표에 딴 것도 봐야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편의상 지금 요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자, 파워로직스 실적이 여기 뜨죠?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299-333425. 자, 요세 개만 고치면 됐죠. 요세 개만. 요거만 고치면 됩니다. 지금 3개월 실적을 하기 때문에 분기를 봐야 돼요. 분기를. 여기 그 주식 발행수가 얼마예요? 지금. 자, 주식 발행수. 자, 어떻게 보라 했어요? 요거를 그냥 입력해도 되고, 위에 걸 그냥 입력해도 되고, 키움증권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 여기에 기업 분석 들어가서, 기업 분석 들어가가지고 찾습니다. 여기 위에, 가장 위에 있어요. 발행 주식 수가 있어요. 요거를 넣으면 돼요. 뒤에 세 자리는 뺍니다. 요 빼고, 34420. 자, 요까지만 입력해요. 34420. 자, 그냥 주가 현재 얼마예요? 9,870원. 자, 지금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PER 밴드는 얼마예요? 5.5, 5.5. 저렴한 저평가 구조죠.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1에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요거 파워로직스에 대한 반기를 보자. 우리가 반기 실적을 이왕 틀었는 거 같이 한번 반기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반기는 얼마예요? 반기 실적. 반기 실적은 요걸 치면 돼요, 요거. 요거. 그럼 얼마입니까? 요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30134202129. 반기는 어디 걸 봐야 했어요? 요거 보는 거 아니죠? 이제 반기는 이걸 보는 거예요. 반기는 5.64. 아까 5.55 분기. 반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5.64. 저렴한 구조죠. 지금 현재 저렴한 거죠. 그냥 요거를 175097. 자, 8배만 되더라도 14,000원. 그러니까 요런 박스권, 하 상단에 있는 요런 자리까지 그림을 얘네들은 이렇게 그려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잠깐 지금은 눌림목이 쉬어가는 과정일 확률이 높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8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8배. PR 8배를 해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꾸준히 저가 권역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항상 연기금이 8에서 9배 자리에 많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8배로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선주 이런 거는 사실 업황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한 개만 더 봅시다. 한 개만. 한경TV. 아, 이름을 한국경제TV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경제TV? 자, 한국경제TV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보세요. 자, 한 번씩 영업수익이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적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따로 있어요, 밑에. 자, 갈로 쳐져 있으면 적자인 거예요. 넣어줘, 여기. 요거. 요거 적어요. 요거. 요거 적어 봅니다. 어디 적어야 돼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디 적어요? 여기 적는 거죠?
어떻게 적어야 돼요? 4253336074. 자, 주식 발행수는 얼마예요? 주식 발행수도 찾아봅니다. 다시. 자, 저는 정석대로 지금 23000, 23000원, 23000 적어야 되죠?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4625원. 현재 6.2. 6.2.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겠다, 그죠? 요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려고 한다, 그죠?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LMS. 자,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LMS. 자,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아, 요번에 얘는 요번 분기에 상당한 실적이 나왔었네요. 요거를 적어요. 요거를 적습니다. 14990706317. 자, 주식수가 엄청 적어요. 8896. 자, 지금 주식 가격 주가가 얼마입니까? 17150. 자, 와, 2.5. 2.5.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다, 그죠?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어요. 올라간 게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빨리 알았다면 좋았겠다, 그죠? 그럼 이거를 요번에 반기 실적으로 똑같이 옆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26863439722. 반기 얼마예요? 반기도 3.3. 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실적이. 그죠? 주가도 그 실적을 반영해서 갑작스럽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러면 얘는 이거 왜 오른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오른 거예요? 그쵸? 실적으로 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주가가 빠지면 여기서 왜 잡아주는 거예요? 실적 좋으니까 또 잡아주는 거예요. 누가? 얘네들이.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을 실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파동 자체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런 거를 꼭 기억합니다. 네. 좀 이따 또 시간 되면 또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요 적정 주가 계산기를 드리는 거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볼 수 있어요. 요거를 여기 요거하고. 이게 또 이제 3분기 또 실적 나오죠. 그럼 그 3분기에 대해서 또 해보면 돼요. 3분기 누적은 뭘 봐야 된다고? 3분기 누적을 만약에 적었으면 그건 요걸 봅니다. 아시겠죠? 요건 1분기 거. 요건 2분기, 요거는 2분기 누적. 이거 3분기 누적. 그리고 요거는 결산. 이해가 되시죠? 자, 요렇게 다 자동 계산됩니다. 자, 다음에 급등 차트 패턴인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삼성출판사예요. 자, 고가가 얼마예요? 고가가 얼마입니까? 19,800원이에요. 똑같이 입력합니다. 이번에 주가 반등 계산기 하는 방법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얼마예요? 19,800원입니다. 자, 그럼 저가 얼마예요? 저가. 지금 저가가 얼마입니까? 저가가
자, 9600원 정도 된다, 그죠? 그죠? 요런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요 뭐 요 정도 적어 봅시다. 그러면 9800원, 9600, 9800원 적어 봅시다. 그럼 13650원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볼까? 응? 9600원 적어 봅시다. 그럼 13500원 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주가가 빠졌다가 결국 반등은 또 어디서 나요? 여기까지 나오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 선이 없으면, 요 선이 없으면 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를 몰라요. 왜? 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요 선을 한 개를 갖다 붙이면 이해가 되죠. 갭으로 뚫었어요. 갭으로 뚫으면 어떻다? 약하다? 이해가 되세요? 이 다음에 그 위의 자리가 얼마였어요? 그 위의 자리는 15,900원, 16,000원 표시를 합니다. 튀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해서 넘어갔으니까 보이세요? 여기서 자 지웁니다.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여기서 왜 지지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밑꼬리는 달려. 여기도 달려. 여기도 달렸어요. 여기도 달렸어요. 요거는 요 5일선 때문에 지지가 됐을 수도 있겠죠. 요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지웁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요. 여기서 밑꼬리가 달렸고요. 여기서 밑꼬리 또 달렸어요. 왜 지지가 나왔을까요? 모르죠? 네? 근데 주가 반등 계산기는 요 가격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맥점이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반등 계산기 바로 주식주포들이 이용하는 주가 반등 계산기예요. 자, 여기서도 지지가 또 나온다. 그죠? 여기서 보이세요?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 보이십니까? 자,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도 계속 보겠습니다. APS 홀딩스. 자, 2750원에서 다이렉트로 확 3660원까지 빠졌어요. 자, 1200원 나오네요, 그죠? 보이세요? 여기 딱 맞고 거리라는 게 어떻게 돼요? 네, 딱 튀죠? 여기도 여기서 이익실은 하야겠죠. 우리 절반. 그리고 또다시 왔다갔다 거립니다. 이거 돌파해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리고 뒤에 뭐 또 딴 종목도 뒤에 같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앞서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뒤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9만 여기도 똑같이 적습니다. 99,105,101 밑에 가격도 같이 적어요. 여기 요거 적어요. 그럼 57498 요 두 개만 적으면 돼요. 딴 건 다 자동 계산입니다. 733 734 그리고 832 표시를 요렇게 해요. 자, 어때요? 여기 첫 번째 구역에서 돌파할 때 1차 이익 실현
그 다음에 올라오면 2차 이익 실현. 자, 여기까지만 올라오죠. 여기까지만 올라옵니다. 자, 실시간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계산을 하잖아요. 빠집니다. 흘러내렸어요. 그죠? 흘러내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 또 뒤에 또 계산이 된다 했죠. 79200. 저가가 37700. 자, 536. 자,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찍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만 사도 얼마예요? 이 가격이 42,000원이죠. 42,000원. 42,000원이고 여기에 535 27% 올랐습니다. 저가 대비해서 이렇게 27% 올랐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이세요? 거래량도. 자, 결국에는 요거를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여러분 몰랐지만 주식주포들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맞고 맞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이익 실현. 아시겠죠? 지금 단기간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건 힘들다, 그죠? 자, 여기서 종목 한번 이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빨리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계산 가능합니다. 자, 삼천당제약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다이렉트로 이제 흘러내렸는데요. 자, 5800원. 고가 5800원. 자, 요거 입력합니다. 5800원 보이시죠? 넣고, 저거 얼마? 29200. 자, 3750.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딱 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삼천당제야. 딱, 또 갭으로 딱 뜨죠? 426. 자. 보이세요? 또.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죽었다가 다시, 자, 보이시죠? 이렇게. 또 다시 또 걸리는. 항상 요 자리가 맥점,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우리는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빠지면, 빠지면 어떡한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1차, 1차, 여기가 2차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응을 한다. 아까 동지 세미캠을 아까 아까 한 게 앞에도 안 해가지고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요런 거는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빠질 때 반등 나왔고, 빠지면서 또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여기까지 빠져서 여기까지 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여기, 요 파동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주식 주포들이 이탈될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서부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뒤에는. 자, 요 뒤에 요걸 볼게요. 여기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있네요. 자, 여기 뒤에 요걸 보겠습니다. 그래, 저가가 6310이에요. 그래, 위에는 16850.
자, 그러면 얼마예요? 13104. 9엔 얼마입니까? 128.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해서, 아이고, 너무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자, 돌파. 거래량이 붙이는 돌파. 그죠? 거래량 붙인 돌파. 자, 그 위에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800원. 자, 보이십니까? 신기하네. 아, 내가 하면서 내가 좀 신기하네. 아,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모든 2200개 다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하면서 신기한 것처럼 나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다고요. 자, 또 맞고, 맞고. 그죠? 요번에는 또 올라오면 더 강하게 이제. 그죠? 요번에 지지가 나오니까 밑에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여기 또 지지 받고 빵! 이거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유료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유료 강의에서. 네. 지금은 우리가 이 파동을 이렇게 빠지면 이 파동에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요거를 주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 항상 보면 뒤에는 또 급등 나오거든요. 급등 패턴 나오거든요. 요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급등 나오는지. 요게 요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빵 올라가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게 20 여기서 그냥 우리가 7,100원이라고 하더라도 잠깐 7,100원에서 7,100원 그 위에 자리 얼마야? 1,400원. 그래 46%거든요. 와씨. 46%. 그러니까 거기에 12,800원이면, 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0%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80%.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홀딩 했다. 야, 더블 이상이네. 와, 이거 진짜 많이 났네. 이건 138%거든요. 포토 레지스트. 관광에 관련이죠. 자, 요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